깔끔해. 일단 저까지 한번 밀어볼까? 자, 어그로가 끌려야 이걸 없앨텐데. 어디서 날아오는 거야? 오케이, 어그로 끌렸고 가자! 쇼타임! 보호 두 번? 아예 보호는 앞에만 걸어도 되겠다 보니까. 자, 두 군데 날리고. 오케이! 갑시다. 자, 저거 둘! 뭐 아빠라는 닉네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 여러분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야, 옆에 저건 안 날아가네. 일단 저거 부숴! 그렇지! 튀! 쿵쿵쿵! 야, 폭탄 진짜. 어, 저거 진짜 싸이다야, 싸이다. 어, 잘 터져. 어, 진짜 비행선 하나는 진짜 최고인 것 같다. 자, 마지막. 완전 파괴. 31초. 지금 날라간 게 의료 차량이 두 대나 날라갔네. 아까 중간에 너무 무리수를 두니까 의료 차량이 두 대나 펑 날라가 버렸네요. 갑시다. 이거 비행기만 안 떨어지면 뭐 괜찮으니까 비행기만 안 떨어지면 돼. 비행기 떨어지면 진짜 머리 빠질 것 같아. 자, 기름 4500. 어, 진짜 농담 아니로 비행기 떨어지잖아요. 진짜 머리 빠져. 어, 머리 터질 것 같아. 엄마 씨버. 어마어마한 혈압이 올라. 고혈압 걸릴 것 같아. 병사 훈련시키기. 병사 1100명 훈련. 하루만에 하겠는데? 야, 크라운 4개가 뭐야? 한 10개씩 줘, 어? 갑시다. 그래도 뭐냐, 내 속만 보면 뭔가 안락해진다? 어, 편안하네. 접속을 하고 가고 있으니까 너 적들이 결코 털질 못하니까. 공격을 못하니. 절대로 털리지 않는다. 아, 물론 접속하고 있을 때만. 240. 아, 벽지를 할까? 240만원? 240만원 벽지이냐 아니면은 도서관 업그레이드냐. 400개. 400개. 이거 한글 패치 안해주나 이거? 너 한글 패치 안해줘 이거? 산업시대 병역 캠페인 할까? 캠페인 업그레이드 해볼까? 아, 캠페인 가볼까? 이거 갖고? 캠페인 하들 용한다 싶은데? 다 깰까 이거? 야, 웃기긴 하겠다. 뭐냐? 산업, 아, 저번에 내가 옛날에 캤다. 산업시대 병사 대, 그, 만들어지면은 이거 이끌고 캠페인 다 깨겠다고. 가볼까 한번? 야, 솔직히 저거 욕할, 저거 플레이였으면 욕한다, 저거. 누구는 장 던지는데, 누구는 씨, 뭐냐. 뭐냐, 어마어마한 걸 이끌고 와. 자, 58,000개니까. 해볼까? 주관? 주관? 지르완? 주관을 해버려? 아니면 2일? 해버려? 2일? 아, 오케이. 좋았어. 영국어 지금 뭐하고 있지? 아, 전술하고 있구나. 전술 지속시간. 그리고 전술 한계치 하나 더 올려주는 거. 탄도, 지뢰공병 올려주. 어? 포병대. 아, 이것도 해야 되네. 일단은 이거 하고. 야, 이 탄도를 좀 배우자. 직관해. 예, 60밖에 안 되잖아. 60은 병사 하나 하는 거 밖에 안 돼. 직관. 됐다. 그니까 직관을 하는 거는 무조건 그거나 해야겠다. 어, 돈이 있을 때 직관을 해야겠어. 어, 돈 없을 때는 절대 건드리지도 마, 그냥. 됐다. 자, 도서관 다음 탱크 탔고, 어, 그래도 했고. 깃발, 집결 쿨타임. 돈으로 하는 거 없나, 돈으로 하는 거? 피로 요새. 직관하고. 진짜 이제 돈을 좀 신중하게 써야겠어. 어? 신중하게 써야겠어, 신중하게. 마름새 한 개 더 추가. 타운센터 수비병 4명 추가.
진짜야 지금 1회 되니까 신중하게 써진다 돈이. 집결 쿨타임은 이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주관을 하고 게릴라는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돈 없을 때는 자원 비용 겹쳐진 거는 그렇죠. 자원을 또 돈으로 도로 사야 되니. 야 진짜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크라운을 진짜 신중하게 쓰게 되는구나. 돈 모아서 크라운 업그레이드 하고. 그랬다면은 나한테 지금 크라운이 한 10만 개 남아있겠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이왕 1회 된 거! 재밌잖아! 재밌으면 됐지 뭐! 그 다음에 이따가 돈을 또 모아서 40만원이죠 지금. 이거는 벽지를 좀 하자. 아 하나가 필요하구나. 국민 하나. 아 중국은 좋겠다. 시민 한 명 항상 남으니까 벽지라기 좋잖아. 중국은 진짜 벽지라기는 좋겠다. 한 명씩 남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국이 좀 부럽긴 하네. 그니까 꼭 우리는 0명이잖아. 가든은 꼭 하나가 남아. 그래서 벽지라기는 정말 최고일 것 같은데. 보자. 도르서관. 저건 다 완료해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어. 성체, 기사도, 포병대 공격력.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으로 하는 거였나? 건축술, 탐사. 소총수. 아, 아직 업그레이드 안 한 거 맞네. 돈 벌러 갑시다.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업그레이드 합시다. 쿵쿵. 야, 저거 업그레이드 했다고 인구수가 남는다. 좋네. 인구수가 남아. 2분, 1분. 인구수 남은 걸로 독일 국방군 하나씩 더 추가하자. 독일 국방군을 하나씩 더 추가합시다. 크, 인구수를 1씩 줄여줬나? 우리가 총 하면 인구수 5가 절약된 거네? 오, 좋은데? 진짜 도서관에서 진짜 쓸만한 거 많다. 다음에는, 야, 주관비용이 1700, 아, 지금 돈이었구나. 맞네. 깜짝이야, 씨. 그 다음에는 이제 발리스타하고, 이제, 다음, 그거. 연구하는 거. 은행업. 무역품 2증가. 별 3개 또는 4개 승리 시 다이아몬드 확률 20% 증가. 성체 발리스타 타워 이거 하나 더 추가해주나? 아니네. 상비군 병력. 이제 상비군까지 왔어. 이제 도서관 5티어 찍으면 상비군 업그레이드 들어간다. 야 금방금방 타겠다. 역시 이 크라운이 이제 뭐냐 뒤에 있다 보니까 아 빨리빨리 탈 수 있네 진짜. 일단 이정도 병사만 이끌고 한번 가볼까? 갑시다! 얘들아 내가 왔단다. 저거 해도 크라운 주잖아. 맞네 이거 해도 크라운 주지. 여러분 쪼매난 크라운 구하러 갑시다. 자 탑에부터 아니 에어부터 간다. 가자! 너희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물해주마. 와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게 이게 도대체 뭘까? 야 미친! 야 보호도 나발이고 필요없어! 돌진! 전군돌격! 이건 보호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그냥 간다. 전혀 필요없다. 이런 미친! 야 저기 상대가 되지 않아. 원숭이 놈들을 쓸어버려. 안녕하세요 엠유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건 뭐야. 철거한다. 대선 때리겠죠? 방금 여기 뭐가 있었나요?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 분명히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 기분 탓으로. 아 좋습니다. 뭐가 있었겠지. 훈련소 병사 전체 준비 끝! 전투 준비 끝! 자 그럼 다음이다. 나일 통치 시대 오늘 다 깨자. 뭐 씨 뭐 딱히 뭐 할 것도 없겠다. 다 깹시다. 할 일 없을 땐 크라운 줍줍? 오 이건 좀 괜찮은데. 전차 앞으로! 포병 앞으로! 공업병 앞으로! 소총수 앞으로! 전군돌격! 야 좋아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이거 쓸어버려.
뭔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무언가 있었던 것 같은 기분 탓이 들긴 해. 쿵! 야, 성벽 철거되는 거 봐. 자, 완전 파괴. 진짜 순식간이네. 야, 진짜 순식간이야, 순식간. 이것이 바로 양민학살이다. 자, 이번에는 멀티플레이 갑시다. 무언가를 해야겠어. 합시다. 나와 합시다. 무언가를. 이거 뭐야? 아, 이 돈이 별로 안 주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비행기를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집중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돼. 비행기 떨어뜨리면 난 안 걸린다. 진짜 나 머리털 빠진다. 토 하나 깨졌다고? 뭔 소리 여기? 아, 미친! 아니, 미친 무슨 뭐냐? 그 청농기 아들 두들겨 패면서 포가 터지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방식이야 이건? 동해 물과 빌어먹을. 아니, 도대체 저거 깨면서 저기 닭살 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그건데? 야, 무슨 대포를 씨 뭐 종이로 만들었나? 도란대 맞았다고 깨지는 게 어딨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맷돌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응? 그걸 어이라고 불러요. 근데 뭘 해야 되는데 손잡이를 잃어버린 거야. 그걸 어이가 없다고 그래. 이런 빌어먹을. 아니 씨 무슨 도란대 때려 맞았다고 포가 깨져. 그것도 최종 테크 포병대인데 이런 미친. 껌니빨 빼고 모조리 10원 먹어주마. 아, 저 대상 베테랑이 나오지 않았나? 예, 맞아요. 베테랑에 나온 대사입니다. 오, 안다잉?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응? 그 뭐냐, 그니까 돈, 그 택배기사가 돈 요구하러 갔을 때 했던 대사지요. 엔 뭐냐, K9 뭐냐, 지금 K9 끌고 가면은 10초면 끝냅니다. 10초가 문제입니까? 그냥 비행기 몇 대만 보내도 이겨요. 훈련소. 아, 저 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포를 뺄 수도 없는데. 이거 애매하네. 아, 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포를 뺄 수도 없어. 주관의 유혹. 아, 안 돼! 아니, 괜찮아. 2원, 야, 봐. 이 각이네, 이거 봐라. 57,342잖아. 딱 2가 남아. 각이다. 각이다. 비에마, 각이다. 각이다. 어이쿠 실수! 아씨씨 이런 눈치 없는 새끼 이거!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씨 일로 내놔줘. 야 협상하자. 일로 내놔. 빨리 일로 내놔. 야 솔직히 야 2분 5분 내에 있는 건 전부 다 무료로 만들게 해줘야지. 다른 게임들도 5분 안에 있는 거는 무료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아니잖아. 친구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일로 내려봅시다. 아니야. 일로 내려오자고. 도대체 몇 분당 도대체 이거 기준이 뭔데? 몇 분당 뭔데 이거? 분당 몇 크라운인데? 이게 보자. 야! 크라운 일 합시다! 하자고 이거. 나와 하지 않겠는가? 협상을. 야, 2분인데 12크라운은 너무하다 이거는. 양아치네 이거. 에이, 이건 아니잖아. 내가 맛동산 줄게. 옆에 맛동산 있네. 맛동산 줄게. 1크라운 합시다.
야 옆에 바나 코코넛 또 얹어줄게. 야 1크라운 하자니까 이거 안돼 이거. 1크라운 합시다. 내려봐 1분 남았어. 아따 야 억수로 뭐냐 까탈스럽구만. 1분 하면 1크라운 될라나? 야 1분은 그냥 기다리고 말지. 기다리고 말지. 좋은 생각이 났다. 양민학살하고 오면 되어 있을 거야. 갑시다. 마 아재! 뭐 아재! 돈 이건 정문 만들어 놨어. 정문으로 가야지.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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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터지면 나 싸운다. 비행기 터지면 너희들 쓸어버릴 거야. 빨리 어그로 끌어. 미친 비행기 터진다. 그렇지 비행기를 지켜냈다. 아주 훌륭한 군. 빗바 돌아왔습니다. 호객님 호객님 곧 내려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무역이 약탈보니 무역이 많아서 우리 소총명 한 명을 죽였구만. 야 딸랑 저런 놈들한테 죽냐? 어? 야 이 시리가 틀린데 십창 죽창에 찔려가 죽으셨나? 어? 뭐하지 않나? 이 죽창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자네 이건 아니지 않나? 나폴레옹 나르폴레옹 기름 11만개를 모아서 메가더를 열자. 우리의 메가더 장군 메가더를 열자. 혼나 완료했다고? 어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어 그러시면 됩니다. 5만개 지르세요. 메가더 요번에 메가더가 새로 나오면 장소잖아. 메르가더 갑시다. 일본 장수 따위에 뭐가 내 시간이요? 훌륭한 드립이군. 어디서 일본 따위가. 아이고 이거 뭐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도 대박이구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도 대박이구만. 자 여러분 쇼부타 일단 잡아먹을 건 잡아먹고 가자고. 잡아먹을 건 잡아먹고 갑시다. 가자! 자 뒤로 한번 모아주고 모아주고 땡겨주고 참 잘했어요. 풀려라 풀려라 빨리. 참 잘했어요. 아직까지 어그로 안 끌렸다. 지금 어그로 끌렸다. 가자 푸아. 그렇지 어그로만 끌어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가서 야 어디서 오는 거야 이거. 아 왜 이래 멀리서 오는데. 야 자네 너무 멀리서 오는 것 같지 않나. 자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만. 아니야 그렇지 골로 갈 뻔했다. 이 친구 이거 사람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구만. 터트려. 자 둘 다 잡았고 탱크 한 대 손상. 아이 뭐 나머지는 충분하구만. 자 지금부터 꿀파밍을 시작한다. 쿵쿵쿵 야따 이분 맛집이요.
야, 이 집이 아주 그냥 전국에서 소문난 맛집이라매. 가지러 왔습니다. 음식 맛 한번 보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야, 35만 훌륭하군. 갑시다. 융단 폭격잼. 독일 병사 뽑을 때는 이렇게 뜹니다. 이게 바로 독일의 페이시브 스킬인 게르만의 분노. 이게 바로 게르만의 분노입니다. 독일은 근데 나는 처음부터 독일을 해갖고 뭐가 다른 걸 몰랐어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카더라고요. 그 병사 뽑을 때마다 위에 뜨는 건 뭐냐고. 그때 처음 알았어. 자, 실버 돌입. 실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골드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가셨지 않았으면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독일 병사 뽑을 때마다 머리 위에 저리 뜨는지. 데미지 증폭이라 필요 없이 무조건 10%를 더 줍니다. 10% 부스터. 근데 솔직히 국가는 어디 있는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독일 할 때 아 독일 개쓰레기라던데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독일 하니까 쓸만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국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는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아니야. 국가는 다 좋은데 단 몇 국가 빼곤 다 좋습니다. 밸런스가 어느 정도 다 맞아요. 일단은 첫 번째 그리스 버려요. 그리스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스가 쓸만하긴 해. 캠페니언 기병대가 쓸만하긴 해. 그리스란 나라도 있나요? 그리스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그대는 혁명을 하게 될 거예요. 로마 쓸만합니다. 일본 쓸만해요. 프랑스 아이 좋죠. 영국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은 혁명을 하게 될 거예요.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중국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는 진짜 하는 게 아니고 영국은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농담 아니고 명예혁명이 일어나요. 그리스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는 좀 힘들어요. 물론 그리스 유저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스는 힘들어요. 좀 하드코어합니다. 하드코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를 많이 해요. 진짜 훌륭한 건축물, 건물만 정말 잘 지어요. 로마는 좋죠. 최대 병력 증가를 중국한테서 훔쳐왔어요. 솔직히 최대 병력 증가 10%를 중국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추가 인구인데 미친 쓸모가 없어. 로마는 이거 가져가면 되네. 타운센터에서 수비병 받게 하고 인구 증가 들고 와. 무슨 병사 수가 10 로마가 더 많아 중국보다. 그리고 로마는 이제 산업시대가 되면은 병사가 이탈리아 특수부대로 바뀝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냥 방독면 끼고 독일 국방군대요. 멋있습니다. 다수의 병력으로 적의 건물을 파괴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독일 병사는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힙니다. 세계화 시대 누르면 뭐 나오나요? 세계화 시대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글로벌 시대가 곧 업데이트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글로벌 시대에서는 이제 각종 탱크가 이제 나오는 걸 봐서는 와우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이 탱크는 모르겠고 이거는 셔먼인 것 같고 이거는 해처. 해처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아크팔리폰가? 독일의 그 전차 부대에서 미친 탱크 길쭉한 거 있잖아. 아니 해처인가? 그리고 이거는 이거 누가 봐도 펜저. 누가 봐도 펜저. 이건 뭐지? 이건 모르겠어. 기관총병. 그다음 폭파공병.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궁수 계열인 것 같고 야는 이제 오토바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또한 터졌는데 2차 세계대전으로 바로 간다. 글라스. 스튜어스인가? 영국 스튜어디스인가? 이거 아닌데 영국 스튜어디스가 이래 생겼나? 제가 이 지식은 제가 모든 지식은 게임에서 배웠거든요. 이 지식은 그거야. 어디냐?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에서 스튜어스가 저렇게 생겼나? 스튜어디스 전차. 스튜어디스가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에서 영국이었나? 아이씨 기억이 안 나네.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도 한번 해봐야겠어. 오랜만에. 이거 하늘로 인공위성 띄우는 거 보려면 군대 갔다 와야 되나요? 아마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오셔서 이제 한 상병 좀 달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 인공위성은 모르겠어. 인공위성은 아마 한 상병 좀 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병 좀. 그리고 이제 한 병장 좀 달면은 이제 뭐냐 우주전쟁 한다고 이제 그런
근데 뭐 오늘 또 띄우 계죠. 어? 우주전쟁 한다고? 어, 아마 근데 인공위성 띄우려면 그 상병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자, 15만원. 아이고야, 이거는 뭐가 많이 없다. 뭐 많이 없습니다. 넘겨. 인공위성 하면은 좋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투 선택을 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세 개 나와갖고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전투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클릭할 때마다 한 명씩 길에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말이야. 아무리 쭉 떠갖고 발견해서 싸우는 거지. 야는 왜 투석기가 없어? 투석기 하나 둘. 왜 투석기가 두 개? 아, 두 개밖에 없지? 이거 뭐야 이거? 이 새끼 뭐야 이거? 하나 둘. 야 투석기 하나 어디 갔다 버렸어? 내 눈이 틀리지 않으면 임마 투석기 하나 없다. 가자. 각 나왔다. 포격대 쓸어버려. 일단은 사전 뭐냐 사전 답사 한 다음에 들어간다. 자 열심히 움직이자고 친구들. 투입. 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 전군 돌격! 소총병으로 적군 잡고. 그 다음에 저거 무력화 시키고. 그 다음에 자 보호를 걸고 중간 뚫고 나갔다 오자. 아따 아주 그냥 잘 부순다. 자 보호로 갑시다. 야 비행선 어디서 오는거야 미친놈아.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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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나 뭔 놈의 비행선이 씨 스릴 비행을 하고 있어. 이런 미친놈을 봤나? 아니 뭔 놈의 비행선이 스릴 비행을 하는데 니가 뭔데 도대체. 왜 그런 힘들고 위험한 짓거리를 하는건데. 어 이 쓸모없는 비행선아. 아니 쓸모는 많구나. 아 서사포 날라갔다 미치겠네. 야 쫄려가 저 공격도 못하겠고. 일로 아 일로 오지. 비행선 빠이빠이! 빠이빠이! 와! 살았다 미친! 비행선이 살다니 이건 기적이다. 어 기적이라고 진짜. 병사 어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네? 어 생각보다 그래 많이 안 죽었네? 나쁘지 않은데? 세상에 쫄깃하다. 세상에 쫄깃쫄깃. 야 살았어.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꿈은 이루어진다. 봅시다. 아이 뭔 놈의 병사를 이래 많이 돌라는 거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생각보다 많이 살았다. 뭐 생각보다 많이 살았네요. 갑시다. 독일 산업시대 어 위험을. 야 그래도 이러니 해도 저러니 해도 난 어쨌든가 산업시대네. 어 이 산업시대로 올라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지.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아주 많았어. 하지만 난 산업시대다. 와우. 어, 세상에 진짜 와 문명처럼 길드를 찾아서 길드워 월드워를 한다고? 모르겠어요. 월드워가 길드 연합일지 아니면은 어 이제 1대1 길드전일지 모르겠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길드 연합이면 좋겠어. 그러니까 길드끼리 한 길드끼리 한 팀을 짜고 또 한 길드끼리 한 팀을 따서 그 두 팀에서 싸우는 거야. 연합군 추측군 아니면 블루레드에서 그런 식으로 싸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작은 길드와 큰 길드의 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